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1,000원으로 구매한 스크래치 보드 세트인데요. 토이스토리와 미녀와 야수를 한 장씩 사왔습니다. 방학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1,000원으로 할 수 있는 미술놀이. 정말 이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. 제가 한번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히 여기 1,000원이라고 되어 있죠? 스크래치 보드 세트 미녀와 야수. 스크래치 엽서 한 장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무지 한 장 그리고 봉투가 있네요. 봉투 한 장 그리고 우드 스틱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림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펜으로 긁어주기만 하면 되고 미술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구입하셔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저는 오늘 미녀와 야수 한번 스크래치 해보도록 할게요.